어떻게 보면 앞돌리기가 나올 때 앞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데 앞돌리기가 없는 공들이 있잖아요. 어렵게 서 있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앞돌리기 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완벽하네. 와, 짱이에요. 어우, 한 번에 성공이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원뱅크, 투뱅크 배웠잖아요.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오늘 배울 건 뭔지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은 제가 뭘 배우면 되나요? 실전에서 좀 자주 쓰는 시스템. 이게 뭐 라인이 보일 때는 뭐 그냥 칠 때도 있는데 제가 잘 안 보일 때 그냥 그 기준점 보고 별다른 스트로크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또 꿀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인지? 비껴치기, 세워치기죠. 긴 쪽으로 세워치기. 네. 다들 잘 치시는데 뒤돌려치기. 그러니까 뭐 긴 쪽은 다 편하게 치시는데 짧은 쪽에 있는. 네. 그거하고 리버스죠. 약간 낭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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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구인데 좀 편하게. 세 가지나 네. 오늘 알려주고 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배워보러 갈까요? 비껴치기인가요? 네. 네. 제가 이걸 예전에도 많이 했던 건데 자, 기울기를 먼저 찾는 거예요. 기울기부터. 네. 5, 4, 3, 2, 1. 그냥 중주고 반 두께. 그러면 기울기가 다섯 칸일 때 여기가 가는 거예요. 오. 아, 이게... 기울기가 네 칸이면 여기가 가는 거예요. 반 두께 겨냥했을 때 기울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반 두께 네. 겨냥한 기울기. 딱 보니까 다섯 칸이죠. 네. 네. 그냥 중주고 반 두께만 치면 들어가는 거죠. 자, 스트로크는 뭘 더 해야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저 두께, 반 두께를 쳤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리각대로만 툭 쳐놓으면 돼요. 그냥 편하게 툭. 자, 지금 제 생각인데. 맞아요. 자, 지금 제 생각인데. 맞아요. 약간 회전이.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공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공 네.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앞돌리기가 나올 때 앞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데 네. 앞돌리기가 없는 공들이 있잖아요. 좀 네. 어렵게 서 있는 네. 형태. 이렇게 돼 있으면 앞돌리기 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완벽하네. 우와. 와, 짱이에요. 어우, 한 번에 성공을 해. 근데 이제 뭐 5, 4, 3 이렇게 쓰는데 네. 만약에 기울기가 6칸이야. 네. 그러면 8분의 3 두께로 빼도 되는데 그럼 두께를 바꾸려고 하면 단골 쳐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반 두께에다가 원팁을 치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엎드렸을 때 원팁 치면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네. 자, 그 대신 두께를 쳐야 돼. 반 두께를 쳐야 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안 넘어가. 원래 안 넘어가. 안 넘어가는데 넘어가네. 영상에서 잡아주실 수도 있는데 네. 기울기가 지금 조금 넘어갔어. 그러면은 정수빈 프로 느낌이 맞았던 거야. 이렇게 되면 코너에서 출발하는 거 맞죠 지금. 네.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영상 보면 나올 거야. 여기서 출발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넘어간 거야. 오, 이게 근데 한 칸이 조금 넘어가 있는데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절대 안 넘어가. 오. 네. 그렇죠. 안 넘어가. 네. 자, 얼굴 들어갔다. 아무튼 이게 코너로 오는 거니까 정확히 맞긴 하네요. 그렇죠. 거의 코너로 네. 들어가는 거니까 그 네. 느낌을 자꾸 살리셔야 돼.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코너로 들어가. 네. 근데 일족구가 좀 2포인트 아래쪽에 좀 있으면 약간 넘게 넘어가. 뭐 그래봤자 공 하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래도 에라마진 폭이 생기니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시스템이에요. 네.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네 칸 정도에 걸려있어. 옆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못 친다는 가정하에 네. 이런 식으로 네 칸 정도에 걸려있으면 네.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 저 반 두께 쳐서 수구가 코너로 쪽으로 가서 제가 타고 내려오게 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원포인트를 대충 맞아야 되는데 네, 공을 잘못 놨네. 제가 많이 쓰는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수빈 프로가 네. 뭐 5, 4, 3까지도 한번 해보시고 네. 2, 1 하시고 또 이걸 길 쪽으로도 저희가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들 많이 서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일족구 위치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네. 일족구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네.
코너로 들어가면 절대 안 맞잖아 저거. 네. 자 이때 완팀만 주고 치면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기울기 다섯 칸일 때. 이렇게. 다섯 칸인데 일적구 위치가 이 원포인트 라인에 걸려있다. 네. 그럴 때는 완팁을 주면 코너로 가. 오, 신기하네요. 네. 다섯 칸이죠? 네. 자, 근데 지금 너무 살려서 와버렸지? 네, 회전이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눌린 거지. 자, 이때 팁이 뭐냐면, 네. 저희 횡단 칠 때, 네. 제가 약간 업샷을 해야 된다고, 네. 느낌상으로. 아. 그러니까 다운스윙이 들어가니까 자꾸 밀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공. 큐 수평을 맞춰서 라스트가 살짝 업이 되게요. 자, 약간 이렇게 업샷이 들어가면 아까보다 덜 밀리죠. 그렇죠. 네. 아까보다 조금 덜 밀리죠. 너무 신기해요. 이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자, 거의 뭐 코너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오. 아까 요 기울기가 1이라고 했잖아요. 네. 5, 4, 3, 2, 1. 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기울기가 거의 반. 없죠? 네. 거의 없죠. 중주구 반두께를 치면 여기로 와. 그 대신 이렇게 갓 기울기 한 칸 정도까지는 상단이 아니라 거의 중단 쪽이었죠. 아, 네. 기울기가 하나보다 조금 이렇게 없는데요. 네. 자, 원쿠션 진입할 때 안 밀릴 속도. 자, 여기로 오자, 여기로. 우와. 쉽죠, 이거는? 네. 네. 이걸 이용해서 짧게 치는 거야, 이제. 오. 이렇게 기울기 없을 때는 회전 없이 쳐도 제가 어차피 코너 근처로 다 보낼 수 있으니까 득점이 되잖아. 기울기가 이렇게 한 칸이 생겼어. 네. 그럼 이제 이 공은 내가 그냥 반두께를 쳐도 코너로 오지만 회전을 완팁 주고 쳐서 조금 더 짧게 만들 수도 있고. 한번 쳐보세요 이제 코너 근처로 가는지 봐야지. 근데 이거는 그 당점 위아래 당점이. 이 공도 지금 한 칸까지는 당점을 상단보다는 약간 중단 쪽으로 밀리는 걸 조금 방지를 해놓은 거죠. 네. 이렇게 딱 쳐놓으면 아 지금은 약간 느낌상으로 끌렸다. 그럼 기울기 한 칸일 때는 중보다 살짝 위에 올려도 되겠다. 네, 그렇게 맞추는 거지. 똑똑하다 진짜. 설명을 안 해줘도 자기 정립하는 방법을 알잖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너 근처로 오게끔 만드는 거지. 저 이게 시합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어려울 때 있잖아. 네. 자 이렇게 붙어있으면 더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코너 근처니까 밀려서 들어가는 것만 방지를 하는 거죠. 당점으로. 얘도 한 반 정도 기울기니까 네. 네, 그냥 맞아있는 공이죠. 자 거의 조금 짧게 가지만 거의 코너 근처로 간다. 네, 이걸 이용해서 많이 짧게 쳐. 와,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많이 써먹는 거지. 비껴치기. 세워치기 이런 거. 자, 투 포인트에다 한번 놔볼게요. 이거는 다른 시스템도 어차피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같이 써 이거를. 라인을 잡아놓고 두 팁을 칠 건데 그 기울기도 만약에 같이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공이 지금 내가 뭐 밀릴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밀릴 것 같으면 없지. 약간 그렇지. 그럼 지금 이 공 어떻게 될 것 같아? 기울기가 어떻게 돼 지금? 오. 그쵸, 대충 오죠. 네. 근데 이 공이 약간 밀릴 수 있잖아, 코너 근처니까. 아, 네. 이럴 때 두 팁 치는데 약간의 업샷을 쓴다는 거지. 아. 큐가 밑으로 꽂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운 거에서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밀리는 것도 그쵸. 업샷 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쳐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오잖아. 오, 완벽하게 오죠. 네. 아. 혹시 비켜치기가 이 궁금한 배열. 넘어갈까요? 네. 자, 이번에는 뒤돌려치기인데. 네. 자, 이번에는 뒤돌려치기인데. 네. 아까랑 다 똑같아요. 이 원포인트, 원포인트 이 자리가 제로야. 시합 때 이런 걸 쓰는데, 뭐, 파이브 앤 앞으로도 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있잖아. 네.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